말씀하시기를 연언을 많이 하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은 되나 벌제 위명으로 입교만 시키는 것은 참 제도가 아니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자주 보살펴 주어야 참 제도를 받게 되나니 이왕에 입교의 연원이 되었거든 제도를 받도록까지 꾸준히 공을 들여 참다운 연원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감사합니다.
지방 교모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몸이 곧 대종사의 분신이요 회상의 일부라. 우리가 잘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오손되나니 우리는 항상 각자의 몸을 가벼이 알지 말고 일동일정을 신중히 할 것이요. 교도를 교화하는 데에는 비록 소소한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서 성의껏 시범하며 항상 기울지 않는 태도로 대중을 널리 포섭할 것이요. 교도들의 신앙심과 사업심을 항상 중앙에 잘 연락시켜야 하나니 교무가 만일 본부 연락에 힘쓰지 아니하고 편벽되게 신심을 집중하거나 지방의 사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통일적 교화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회상은 반드시 병들게 되나니라.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화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당파와 친소에 초월할 것이요. 대하는 곳마다 진실한 정성을 다할 것이요. 질병, 재난, 애경 등에 그 인사를 잃지 말 것이요. 상하를 막론하고 공경이 대응하여 모든 교제에 결함이 없도록 할 것이니라.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먼저 몸으로서 시범할 것이요. 동지들에게 권고하여 같이 법을 실행할 것이요. 항상 본부에 연락을 잘하고 지방 요인들과 의논을 잘할 것이니라. Thank you.
김창준이 부임할 때 글을 주시니 도독 제천지 천지 묵무원 유인용 기리 유원 유도화 거지 행기도 종화 대유통이라 번역하면 도독이 천지에 있으나 천지는 말이 없고 사람이 그 이치를 쓰매 말도 있고 교화도 있나니 동하나 정하나 그 도를 행하여 대종사의 교화를 크게 유통케 하라 하심 이러라. Thank you.